경주 무등산을 막 들어가다 보면 무등 현대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술관은 네. 광주에서 유일하게 현대 미술을 중점적으로 네.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제가 만든 미술관입니다. 관장님 맡으신 거예요? 관장님은 네, 정송규 작가님. 네. 작가님으로 불리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관장님으로 불리는 게? 저는 사실은 네.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장이 됐어요. 작업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주는 게 사실은 관장입니다. 네. 작가 말이 더 좋습니다. 네. 그걸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변화를 끝없이 해오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본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술밖에 없다. 그래서 작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80년대에는 자연에 심취했고 예. 90년대에는 인체의 조형미, 하느님이 주신 인체의 예. 신비감 예. 그것에 심취를 했고 그 다음에 규방문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규방문화에서 더 깊이 가다 보니까 이제 조각보가 나오고 조각보에서 그 조각 하나하나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읽게 됐어요. 가족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기도로 만든 네. 것이 조각보예요. 그래서 그 면이 작아지고 작아지다 보니까 어떤 인생의 시간성.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인생의 후반기에는 삶을 그려보려고 노력하는 작가입니다. 삶을 그리시다 보니까 그 조각보가 삶으로 표현돼서 점처럼. 예. 뜯었는 시간성. 네, 시간성. 네, 예. 선생님 오늘 예. 갑자기 하늘에서 안 떨어졌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나 처음부터 시간을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 시간의 노력과 경제와 그러게요. 모든 것이 직결돼서 오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인생 자체를 그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에서도 시간이 엄청 가치 있고 중요한 말인데요.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은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철학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말이 시간입니다. 예. 그럼 제가 주제를 예. 잘 잡고. 아니 무슨 그런데? 안녕하세요, 김호성입니다. 예. 그 강주에 그 모든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한국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멈춤의 어떤 현상이 있는데 예술가들이 그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내용들을 작가분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어떻게 보면 수고한 그런 작품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신 배경이 저는 이제 어서 갔으면 지루하더라고요. 아 지루해요? 이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는 이제 3월달에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의 서예작품전을 자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못하게 되니까 화가들도 그림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답답한 이 시기를 표현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같이 공감하고 한번 전시를 만들어 봤으면 예. 하는 생각에서 급히 일주일 내에 작가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작가들이 열심히 네. 해주셔서 이번 동영상 감사하겠습니다. 바라카라는 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사실은 그 로마 시대 카라카라 장군이 네. 아주 혹독한 장군이 있어서 네. 그냥 가라 가라 한 것보다는 그 장군의 명을 살짝 느끼게 하자 네. 그래서 가라 카라 가라가라 예. 일구전으로 했습니다. 뜻이 굉장히 많이 중첩된 뜻이 있었네요. 네. 예. 그 제가 전체로 보니까 작품이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두운 것이 나쁘지만 않더라고요. 아, 예, 예. 우리가 이 아픔이 있고 이 정말로 병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이런 데서 우울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어두운 상황에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인간의 그 오만과 탐욕
이런 것이 내, 이런 것에 대한 하느님 재앙이 아닌가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물질에 대한 욕심도 50년대로 돌아가자. 50년대 없었을 때 우리 얼마나 예. 인간적으로 혹시 살았는데. 50년대 굉장히 좀 잘 사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괜찮았지만 50년대 예. 삶의 조건은 그 자체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예. 마음을 마음을 기대고 돌아가는 예. 마음 비우고 좀 네. 비우고 예.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이걸 견디기가 쉽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자세히 찾아보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희망의 메시지들을 잠깐 예. 한번 대략 몇 분 연습하시죠? 22분 참가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한 두 분을 만나볼까 하는데 먼저 조성수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어쩌다 이거 참여하게 됐어요? 관장님의 호명을 받고 처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막 드로잉을 했어요. 하기를 드로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보니까 막 박쥐 주로 했는데 네, 박쥐도 막 나오고 네. 너무 직설적이다. 네. 이제 너무 직설적이면 읽기는 쉬운데 그 예술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그래서 이제 호루스의 문이라고 이집트 신화 이 신화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 생명을 또 주는 것도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악마를 퇴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 조성수 작가님은 기본적으로는 작품 자체가 항상 희망적이잖아요. 예, 저는 좀 약간 그 은유가 네. 자연으로 돌아가자 같은 은유 둥지 이런 거 둥지 네. 이런 은유를 많이 그냥 삶 자체가 희망인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이제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대로 막 다 힘들지만 그렇지만 제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게 저, 이 그림이 저는 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좀 편하게 받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렇게 작업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 저 김용근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교수자를 버리고 전업작가로 활동하시는 딱 한 달 됐습니다. 이걸 보면 우표잖아요. 우표. 우표. 우표라는 것은 이 돈만 지불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 다 전파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이 우표는 영혼이에요. 돈도 지불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보면 이 점이 하나가 이제 바이러스예요. 네. 왕관이 계속 이어서 끝까지 가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듯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어로 써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리스어로 인간에 대한 바이러스의 역습. 제가 약간 미학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대까지 예술은 그러니까 작품을 매개로 해서 작가는 발신자죠. 이념은 뜻을 정신을 발신하는 거고 그러면 관람객은 그걸 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매개로 해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만나는 건데 그런데 현대 미학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길이 없어요. 작가도 관람객도 모두 발신자가 될 수 있고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관장님의 작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관장님이 뭔가 발신했다라고만 꼭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장님만 이 작품의 뜻을 아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작품은 관장님이 만들었지만 저도 이 작품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그래서 그게 또 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다 분리치할 수 있어요. 작품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분리치해야 됩니다. 네, 분리치해야 되고, 그죠? 네, 자기 인생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 작품에 대해서 본인은 한 번. 네. 저는 진짜 네. 그 작은 화면이지만 짜증을 다 담았습니다. 예. 어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붓에 힘을 줘가지고 밀어내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기간이 빨리 가고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광주 시민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 말씀. 저는 여기 살면서 느끼는 게요, 우리 삶이 너무 획일적이고 네. 너무 목표 지향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해찰 문화를 제가 주장한 사람입니다. 해찰. 해찰. 해찰하자. 네, 해찰. 예. 아, 네. 나무 이파리가 지금 저 우리 네. 이팝 나무 이파리가 나올 때요. 예.
별이 반짝반짝 나는 것 같아요. 그 녹색이. 네네. 너무 이쁘고 이 앞에 산에 녹색도 요새 정말 쥐어서 짜면 물이 뚝뚝뚝 해질 것 같아요. 네, 아 멋진 표현입니다. 그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그 작은 꽃들도 너무 예쁜데 그걸 들여다봐준 사람이 없어요. 다 바빠요, 그냥. 네. 응? 그래서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해찰 좀 하고 살았으면 쓰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원장님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개념. 저희한테 주셨는데 해찰한 삶 그 과정에 혹시 시간 있으시면 무등산으로 가는 길에 무등현대미술관에 꼭 오셔서 작가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작가 해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찰하고 있습니다.